다음은 이노와이리스 27,800원에 15% 매수하셨고요. 자, 뭐 MWC 관련해 갖고 매수하신 것 같아요. 이슈 뜰 때까지만 들고 갈 생각이다.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. 언제 정도에 팔면 되나요?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. 자, 이슈 뜰 때까지만 보유하실 생각이시라면 지금 오늘 저녁부터 MWC 행사가 열리지 않습니까? 거기서 지금 뭐 최태원 회장님도 스페인으로 가셨어요. 가셨고 그 다음에 뭐 통신 3사 수장들 전부 다 그 MWC 현장으로 갔습니다.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. CES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안 친하다 보니까 미국 저 중국 업체들이 참여를 안 하죠. 근데 이 MWC에는 지금 중국 업체들이 한 300개 정도가 참여할 거예요. 그리고 화웨이에서는 5.5세대 장비를 선보일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5.5세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중국의 징청궁커라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 있어요. 그쪽에서 지금 시범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거기서 잘 되니까 이거를 또 MWC에서도 선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. 자, 뭐 6G 모멘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을 거고요. 자, 그러면 답은 간단하게 나왔죠. 이번 주 내에 뭐 저 이슈가 나올 것 같으면 이번 주 내에 나올 겁니다. 그럼 이번 주 내에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. 자, 제가 이 이노와이어리스를 저 6G 관련해 갖고 뭐 5.5G 이렇게 배워야 산다에서도 말씀드리곤 했지만 거기서는요. 취지 자체는 그냥 매매하는 종목이 아니라 들고 가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이 이노와이어리스 똑같아요. 제가 2017년도에 처음에 2016년 말에 이 토마토를 왔었죠. 그때 제일 처음에 거품을 물고 얘기한 종목이 이노와이어리스였어요. 이게 2016년도까지는 적자 기업이었습니다. 그래서 손대기에 조금 좀 안 좋은 기업이었는데 저도 적자 기업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. 근데 턴 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가격이 만 원이었어요. 만 원. 그리고 이게 13,000원까지 갔다가 11,000원까지 빠지니까 못 견디시더라고요. 그랬는데 이거 그냥 들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7배 나왔네요. 그 다음에 5G 섹터들 요런 쪽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. 특히 이노와이어리스는 지금 더더욱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게 뭐냐 하면 그때는 적자 기업이었잖아요. 그때 적자 기업이었었고 지금은 5G 종목들 다 그렇게 어려운데 보십시오. 2021년, 22년 이때 적자 안 난 기업이 어디 있는가? 없어요, 거의. 이 이노와이어리스가 거의 유일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사서 그냥 묻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종목이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.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은 그렇게 올려주셨으니까 아마 이슈가 터지면 나오면 이번 주 내에 나올 겁니다. 이슈 나왔을 때 그때 뭐 당장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어요. 오늘 저녁부터 행사니까. 그러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좀 더 나은 방법은 길게 들고 가는 거다.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